골든밤님, 안녕하세요. 20년 나 구입대 만기로 알아봐야 하는데, 혹시 유병자도 이런 기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자, 유병자 보험은 표준형 보험보다 보험료가 약간 높게 구성이 되지만, 보장 내용은 다 똑같아요. 보장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보험사는 표준형이나 유병자 보험이나 보장 한도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요 엘사생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유병자나 표준형이나 보험료가 틀리지만 보장 내용은 똑같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김니님. 3달 전에 무지외반증 수술 때문에 여기 두구자로 가입했어요. 친정 엄마가 알아보고 있는데요. 혈압약 지저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이 가능하고요. 무지외반증 수술에도 보험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일단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는 치아보험처럼 나중에 내가 1년이나 2년 이후에 치료를 받겠다 생각하에 미리 가입을 하시고 나중에 목돈을 받을 수가 있는 매우 찐찐 정말 대박인 상품입니다. 자, 보험 월드님. 안녕하세요. 실손보험도 유병자가 있나요? 네, 유병자 보험이 있사옵나이다. 그래서 일단은 고혈압이나 당뇨나 드신 분들은 유병자 실손보험이 있기 때문에 유병자 실손보험으로 하셔도 그리 나쁘진 않다. 자, 99 가보자님. 풀 보장 내용을 두 개로 가입하면 두 배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와우. 더블로 가! 그래서 두배 이상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개드님. 백내장 수술하면 5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근데 후발성 백내장이 있다고 하던데 그것도 같이 나온 건가요? 같이 합산해서 500이에요. 같이 안 하면 1차성으로는 260만 원, 또두 번째는 240만 원, 합이 500만 원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